이번 4관왕 또 차지하시고.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이번 활동은 좀 끝나시면서 어떠셨어요? 저는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던 게 저희가 더 테이블 저번 앨범이랑은 완전 상반된 이미지로 저희가 또 도전을 해봤는데 좀 밝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또 그때도 그때 그랜드슬램? 네, 5관왕 했죠. 네, 5관왕도 하고 네, 이번에도 4관왕. 또 이미지를 아예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봤는데 또 뭔가 반응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즐겁기도 하고 뭔가 힘이 났던 것 같아요. 네. 멤버들 입고 봤을 때 이 컨셉이 가장 잘 어울린 멤버 혹시 한번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? 잘 어울린 멤버요? 네, 그래? 아, 제가 했죠. 아, 재밌지? 하나, 둘, 셋, 렌! 아니 근데 렌이 저 이번 노래 중에 첫 파트에 그 다른 손이 모두 뮤트라는 파트가 있는데 와. 본인이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래를 보다가 고개를 치켜들면서 눈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네. 쏘는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맞아. 굉장히 임팩트죠. 매력적이고 딱 첫 파트 때 아, 딱 집중도 뭔가, 있게 네, 이 딱 들어가는 게 있어서 집중이 딱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맞아요. 게 있어서 굉장히 고맙죠. 근데 저도 이번에 느꼈던 게 진짜 각 멤버마다 유이슨의 진짜 색깔이 진짜 뚜렷한 것 같아요. 뭐 민현이는 살짝 샤프하면서 섹시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아론 형은 또 이번에 광 뭐였지? 곽달링. 곽달링이라고 이제 별명이 생겼어요 형이. 그게 이제 저희 문댄스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아론 형이 되게 달달하게 불렀어요. 노래를 잘 해놔가지고 네, 노래를 잘 불렀어요. 그래가지고 형이 그리고 또 이미지도 되게 스마트하잖아요. 뭔가 좀 부드럽고 막 그런 이미지 때문에 무대에서도 좀 그런 게 표현되는 것 같고 종현이는 일단 춤을 제일 잘 춰요. 춤을 제일 잘 춰가지고 항상 뭔가 무대에서 중심에서 뭔가 무게감을 잡아주는 것 같고 카리스마가 항상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백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컬이 또 좋다 보니까 되게 좀 무대가 꽉 차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네. 민기 컨디션 좋네. 컨디션 아 그런가? 근데 아무튼 너 방금 혼자 되게 길게 얘기했어. 아 그래? 아무튼 그만큼 진짜 저희 그룹이 되게 좋아가 좋다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랩 말을 정리하자면 뭔가 네. 이번 활동은 네. 그러니까 멤버 각자의 역량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네, 앨범인 것 그쵸.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데뷔 때부터 얼마나 잘 커왔나를 아, 그냥 본인들 맞아요. 스스로 조금 확인을 하는 네. 그런 듯한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지? 이 말을 하고 싶었던 맞아, 거잖아, 그지? 올해도 한 절반 정도 지났잖아요. 이제 네. 재계약도 하시고 네. 같이 이제 조금 앞으로도 가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히시고 활동을 쭉 이어가는데 네. 그 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. 재계약을 하고 근데 우리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함께 가겠다. 이런 어려운 거는 리더가 해야 돼. 그렇지. 네, 1년 반 전이라 사실은 그 네. 지금이 조금 오래됐죠. 네, 되게 굉장히 좀 오래되긴 아, 했는데. 일단 그때 당시에는 확신이 있었어요. 다 같이 가겠다라는 확신도 있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섯 명의 마음이 제일 잘 맞았을 때가 그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. 뉴이스트로 함께 할래? 어? 난 너가 하면 하지. 다 이랬었거든요.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좋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도 멤버들끼리 너무나 행복하게 또 우리 러브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활동을 쭉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 같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게 있어요? 사실 머나먼 미래를 보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저희한테 있어서 가장 먼 미래라고 하면 다음 앨범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였어서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지금에 충실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의 저한테 만족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먼 미래면 약간 너무 거창해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미래부터 네, 이거는 차근차근 이거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잘 되고 싶다잖아요. 저희도 궁극적인 목표는 잘 되고 싶다인데 그 잘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번 앨범이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신 만큼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조금 더 색다를까, 조금 더 재미있어 하실까, 좋아하실까를 좀 고민하고 있죠. 잘 보여주는 거? 저희가 그냥 준비한 만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목표예요.
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. 저희가 뭐 잘 되고 싶다라는 그 기준이 솔직히 말하면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맞아요. 많은 팬들과 함께하고 있고 많은 사랑 받고 있어서 충분히 잘 됐잖아 할 수 있는데 뭐 저희가 그 잘 된다는 기준은 저희가 더 잘 돼야지 더 많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더 넓은 공연장에서 더 많은 팬들이랑 함께할 수 있고 돈 많이 써가지고 좋은 효과 써서 멋있게 무대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잘 돼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저희는 바라보고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더 잘 돼도 그때도 또 더 잘 되고 싶다라는 말을 똑같이 할 것 같아요. 사실 진짜 어렵죠. 왜냐면 저희 힘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우리는 노래를 못하겠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맞아 그렇게 된다면은 아 우리 진짜 열심히 했구나라고 할 것 같아요. 목표? 그 행복하기? 그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. 이제 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. 아, 저 목표 하나 또 있어요. 인기 뮤지컬 잘 되는 거. 아, 맞아. 나도. 오, 나도. 재미. 긴장하지 않고 잘하는 거. 아, 그리고 종현이 예능 잘 되는 거. 아, 네. 고맙습니다. 좋네. 훈훈하네요. 진짜 훈훈하다. 네. 그럼 이제 함께 올해 이제 버티고 같이 나아가는 팬들이 있잖아요. 많이 러브분들. 네. 이런 분들에게 함께 한 시간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.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꼈어요. 이게 항상 무대 앞에 있었는데 없으니까 많이 허전하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그걸 느껴가지고 앞으로는 쭉 앞에 이렇게 함께 무대를 꾸며주셨으면 좋겠고 얼른 좋아져서 함께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 러브들의 빈자리를 크게 너무 크게 느꼈어요. 왜냐면 녹화를 하는데 한 3, 4번을 하거든요 보통. 근데 이제 팬분들 없으니까 힘이 뭐 당연히 이제 물론 열심히 했지만 힘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이제 상황 좀 괜찮아지면 팬분들이랑 같이 함께 무대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너무 보고 싶고 빨리 보고 싶네요.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지만 더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싶고 더 좋은 것만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발전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. 항상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사랑 받은 만큼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제 저희가 뭐 앨범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이제는 기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는 중이고요. 뭔가 항상 그 기대하신 만큼 뭐 기대하신 것보다 더 좋은 거를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.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야 저희 팬분들도 빨리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일단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빨리 저희가 이겨내고 빨리 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. 너무너무 사랑해요. 이거는 항상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닳도록 해서 말 안 해도 러브분들 다 아시거든요. 사랑합니다.